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풍입니다. 네. 사바이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라오스에 제가 있는데 저보다는 아마 라오스에서는 훨씬 더 유명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유명하기 아닙니다. 옛날에 저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 저는 이제 1년 반 조금 넘어가죠. 다낭에 있었잖아요, 베트남에. 네, 다낭에 있었죠. 베트남에 얼마나 있다가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한 반년? 근데 이제 반년을 통으로 있던 건 아니고, 네. 비자가 없으니까, 네.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반년 정도 다낭에서 생활을 했죠. 지금은 이제 같이 사시잖아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낮에는 같이 있고, 네. 밤에는 이제 잠은 다른 데서 자고. 아,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올 때요? 올 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네. 다낭에서 베트남 다낭이 좋아가지고, 네.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죠. 집 렌트도 해놨고, 네네. 오토바이도 사놓고요.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도 좀 하고, 네. 다낭에서 이제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비자가 없었죠. 아, 한 달마다? 한 달마다 왔다 갔다. 이제 한국 갔다 오고, 아니면 뭐 태국 갔다 오고, 네네. 그러던 사이에 라오스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우연찮게 왔어요. 아. 시간이, 비행기 시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고, 뭐 이래저래 맞아가지고 준비 하나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아내분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저 들어왔을 당시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여행자 거리 나가면은 거의 뭐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보던. 외국 사람이 거의 없었네요, 그때. 2022년? 2022년. 2022년 코로나 끝나고 몇 달 안 됐을 때니까, 그때 이제 직항도 없고 여기에 그 다른 외국인들도 직항이 없으니까 경유하거나 베트남 경유하거나 그러게 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여행자 거리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원래 많아야 되는 거리인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없죠. 별로 없었고.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이제 말은 못해도 그래도 눈빛으로 하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사바이디 했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밥도 먹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먹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친해진 거죠. 처음 봤을 때 좋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빠 멋있어요. 어디 멋있어요? 다. 다 멋있어? 딱 찍어갖고 말해야지. 눈, 코, 입. 키가 커서 좋아하는 얼굴. 얼굴 예뻐요? 네. 네. 이 정도입니다. 라오스에서 많이 통하는 라오스에서 많이 통하는 얼굴이네요. 아, 근데 지금은, 네. 좀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네. 이제 얼굴이 좀 하였죠. 또 라오스 사람들도 하얀 사람 좋아하죠? 하얀 사람 좋아하죠. 피부 하얀 거 좋아하죠. 동남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만나기 시작했고, 만나자마자 나 뭐 여기 라오스에 살아야겠다, 뭐 아니면 오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교제를 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베트남에 그래도 집도 있고 오토바이도, 네. 사놨다는 거,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얘를 이제 만나면서, 한 두세 달 정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여기다 다시 집을 다시 얻었죠. 그때도 베트남 정리가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집을 다시 얻으면서 그래도 베트남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이라든지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와야 되니까 그 순간에 한번 이제 다낭을 갔다 왔죠. 다낭을 가가지고 뭐 정리할 거 뭐 있습니까? 가서 계약 해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약 해지하고 오토바이 처리하고. 그러면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베트남이 아니라 라오스에 있어야겠다. 네. 그게 라오스가 좋아서 아니면? 라오스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좋아서. 네. 지금도 기회가 되면 베트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살기에는 베트남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남풍 씨 때문에 여기 라오스에, 그쵸. 있게 된 거네요. 네. 사랑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시기에는, 저도 라오스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나이 차이가 지금 많이 나잖아요. 그쵸. 남풍 씨 올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스무잔. 네, 스무 살이에요. 네. 원래 이름이 남풍이에요. 원래 이름은 남풍이요. 남풍. 네. 베트남 이름하고 비슷하다. 네. 남풍인데 이 발음이 힘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날 때부터 남풍이라고 불렀는데 이 남풍이라는 뜻은 허니. 허니. 예, 꿀. 꿀. 예. 아, 이름 이쁜데요.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이제 교제를 좀 하다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다른 사람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시골에 있는 영상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그쵸. 유튜브 시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유튜브 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었죠. 아. 중간에 많이 쉬었죠. 아. 그럼 주로 찍은 영상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찍은 영상 맞죠? 네. 그러면 시골 생활을 하신 거네요? 시골 생활 열심히 하다 왔죠. 시골을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 자체가 없잖아요, 시골에. 그죠.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시골 들어가게 된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남풍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돈이 없어도 나를 사랑할까? 돈이 없어도 나를 좋아할까?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오빠는 돈이 없다. 그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남풍이 그러면은 오빠가 돈이 없으면은 집에 가면은 이제 농사 지어놓은 쌀. 그 여기 이제 찹쌀밥이 이제 주식이거든요. 찹쌀밥이 많다. 그래서 굶어 시골 죽지는 가면은 않는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오래 살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한두 달 정도 살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1년 동안 있어보자 한번. 1년 동안 있어보고 그래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빼박이다. 네. 오래 지났잖아요. 네. 이제 1년 반이나 됐고 네. 지금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있은 책이? 이제 끝났죠. 아,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돌이킬 수 없죠. 아, 네. 두 분이 만난 지가 그러면 1년 반이 된 거잖아요, 거의? 거의 그죠. 아, 네. 그러면 생활하면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라오스라는 나라도 사실은 생소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생활하면서 좀 부딪히는 면이나 어려운 면 이런 건 없어요? 일단 세대 차이는 크게 못 느끼고요. 세대 차이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나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만나니까 크게 차이는 못 느끼는데 문화의 차이 그게 많이 크죠. 아,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 그럼 계속 같이 생활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으로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제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네. 여기 사람들은 라오스가 못뱃냥 문화, 괜찮아 문화. 못뱃냥. 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빨리 와 하면은 못뱃냥 밥 빨리 먹자 그러면은 못뱃냥. 바쁠 게 하나도 없네. 네, 바쁠 게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바쁠 게 없잖아요. 실제로도 바쁠 게 없죠. 시골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 한국 시골 같지가 않잖아. 갖춰진 게 그쵸.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나 시골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자는데 침대가 없어요. 침대는 거의 없죠. 침대 없죠. 네. 근데 그런 시골에서 뭐 하고 사는가도 힘들지만 그냥 있는 것 자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힘들긴 한데 저는 이제 저걸로 버텼죠. 확인하는 거 차원이니까 그걸로 이제 많이 버티고 또 가가지고 저는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 시간도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시골 가가지고 영상을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업로드를 계속 했으니까요. 찍고 편집하고 또 이제 제 하는 일 잠깐 오전에만 잠깐 하면 되니까 제 이제 일 잠깐 하고 시간은 잘 가요.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지금 남풍 씨네 집이 농사를 짓잖아요. 네. 무슨 농사 지어요? 찹쌀 농사만 지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도와줘야겠다는 마음? 하루 일하면 한 달 누워 있어야 될 건데요. 아,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그 시골 생활도? 일단 지금 요즘 날씨가 라오스가 흐리잖아요. 네. 그때 뭐 심고 그때 되면은 해가 장난 아니에요. 더 뜨거워요. 저는 가서 있으면 바로 쓰러져요, 진짜. 아, 거기 시골에서는 벼농사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는 거를 지켜봤잖아요. 네. 찹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팔지는 않고 팔긴 팔아요.
돈이 필요할 때 조금씩 이제 내다 팔긴 하는데 팔진 않는데 거의 다 주식으로. 아, 자기들이 소비를 다 하네요. 네. 돈도 필요할 거잖아요. 아무리 시골 생활을 하시면. 필요하죠. 보면 남풍 씨도 여기 비엔티안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주고 이렇게 그쵸. 했었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네요. 자식들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하죠. 좀 성장하면은 도시로 나와가지고 뭐 100달러 정도. 한 10만원 정도 번다 하면은 뭐 한 5만원 정도 집으로 보내고. 예. 아, 그럼 남풍 씨 그 형제는 어떻게 돼요? 언니 혼자 동생 성. 동생 두 명? 네. 동생은 남자예요? 네. 남동생 두 명? 네. 아, 그러면 형제 네 명이네요? 네. 아, 둘째. 그러면 형제랑도 같이 생활했어요, 가서? 그쵸. 부딪히는 거 없어요? 아, 일단 남자애들이라. 아. 크게 이제 여동생들이면 이제 부딪힐 게 좀 있었겠지만 남자애들이라 저는 뭐 크게 부딪힐 거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부모님들하고는 가서 생활하는데 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처가 살이잖아요 어쨌든. 네. 불편하진 않았어요? 일단 그 이제 남풍 아버님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 한 10년 이제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장모님 혼자 계시죠. 아, 장모님하고 네. 그러면 남풍 씨하고 동생 두 명. 두 명. 네. 언니는 비엔티안에서 일하고. 비엔티안에서 일하고 네. 있고. 아, 동생들은 열심히 일해요. 동생들은 일단 막내는 막내더라고. 네. 어디 가나. 네. 그 막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안 해요. 시켜도 안 해. 아. 오직 움직이는 건 돈에 의해서. 뭐 시킬라 가면은 한 100원이라도 주면서 네네. 하라 가면 또 잘해요. 아, 그래요. 남풍 씨는 오빠가 왜 좋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맞나요? 왜 좋아요? 몰라요, 사랑해요. 몰라요, 사랑해요. 돈 많아서 좋아요? 오빠 돈 많아요. 커서 좋아요? 네. 잘생겨서 좋아요? 네. 기분이 좋대요, 같이 있으면. 아,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잘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은 거의 없네요. 많죠. 많이 있어요. 예. 무슨 일로 다투요? 그게 저도 만나면서 헤어지려고 마음 먹은 게 한 서너 번은 돼요. 아, 나 진짜 안 되겠다. 이유가 가야겠다. 이유가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저희는 이제 빨리빨리구나. 여기는 아예 느긋느긋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있고 금전적인 개념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데 저라는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면서. 못 봤던 돈을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돈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저축하고 이런 개념이 잘 없네요. 저축은 따로 안 하고 저는 이제 저축은 이렇게 가르쳤죠. 여기 라오스가 통장을 세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폐 세 개를. 아, 네. 라오스 화폐, 그다음에 태국 바트, 그다음에 달러 통장 세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네. 저는 이제 저축하는 돈은 달러로 만들죠. 네. 그리고 한 번씩 확인을 해요. 아. 이 돈을 완전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 아, 둘이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네요? 아니요. 그럼 얘만 사용할 수가 있죠. 아. 저는 사용 못하고. 네네. 이게 용돈식으로 이제 넣어주는데. 아, 세 개의 화폐로 넣어주는군요. 네. 달러나 바트로 넣어준 거는 제가 건들지 말라고 말을 해요. 아, 저축이다 미래를 위한. 이거는 뭐 오토바이를 산다던가 큰 비용이 들어갈 때만 써야 된다 하고 그 돈을 넣어주고 그 돈을 건들면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한 번 건든 적이 있어요. 집에 보내버린 거죠, 그 돈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돈을 또 넣어줬는데 이거를 깁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깁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열 받잖아요. 열 받으니까 이걸로 진짜 그때는 헤어진다 만다 그 소리가 나온 적도 있는데 그래도 이 돈은 이제 안 썼으니까 그래서 안 쓴 돈이라 그래도 그냥 넘어갔죠. 좋게 좋게 또. 그러면 반대로 불만을 가지는 게 있어요? 반대로 불만을 가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이 많다는 거. 오빠 잔소리 하는 거 싫어요? Why? 왜 싫어? Why? 오빠 라스 무호노 오빠 왜 나쁘게 싫어 싫어요 오빠 왜 계속 말아요. 아, 나쁜 싫어요 오빠 계속 말해요? 보면 도깨비만 이해하면 싸울 일은 없겠는데? 그쵸. 까다롭게만 굴지 않으면 싸울 네. 일이 없겠는데? 저만 까다롭게 안 굴고 조용히 있으면 거의 싸울 일 없는데 그게 안 되죠. 아,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지?
라오스 사람이라서, 라오스 여성이라서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어요? 라오스 여성이라서 좋은 점은 제가 바람만 안 피면 아무것도 터치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아, 바라는 게 별로 없네요. 네. 라오스 남자에 비해서 일단 돈은 많이 벌어다 주고. 돈은 이제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라오스 규모가 틀리니까. 그런 데 대한 그게 불만이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는 아예 뭐 있기는 있겠죠. 있긴 있는데 표현 자체는 아예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걸 좀 해줘 부탁하는 게 별로 없네요. 예, 그런 거는 거의 나한테 없어요. 이걸 사줘, 뭐 이걸 좀 해줘, 청소를 해줘, 뭐 이런 게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요리나 청소 이런 걸 집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해요? 우리 남풍 씨가? 시키면은 다 합니다. 아, 예, 오늘은 청소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청소를 하고. 이제 남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쿠쿠밥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조작하는 거, 세탁기 조작하는 거 이제 이 정도는 다 하니까 뭐 빨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빨래도 해놓고요. 보통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저희 집은 제가 다 하죠. 아, 다 해요. 하긴 하는데 부탁하면 하고. 네, 놀러 왔을 때 이제. 아, 요리나 청소나 이런 것들은. 아, 그러면 앞으로 시골에 계속 있을 생각이요, 아니면은 여기 비엔티안 쪽에 와서 살 생각이요? 음식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 그러면은 시골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뭐라도 해서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아, 하다 못해 가이드라도 해가지고 벌어야 이제 앞날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거의 시골에서는 그런 수익 자체가 유튜브 말고는 유튜브나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 그런 거 조금 빼고는 이제 없으니까. 아, 그게 없어서. 네. 남풍은 시골에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비엔티안에 사는 게 좋아요? 비엔티안 좋아요. 음식 많아요. 시골 좋아요. 풍풍 엄마 느르라라 같이 좋아요. 뭐 느르라라 같이야? 낀비어 낀비어 하니까 좋지. 맥주 계속 마셔요. 시골 좋아요. 너 봐, 낀비어면 일주 한 번. 뭐 일주 한 번이야. 일주 다섯 번이지. 아, 일주. 옛날에 갔을 때 나도 쇼킹한 게 그거였어.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맥주를 막 마시는 거야. 근데 시골에 그런 거 하루 종일 먹어. 아침부터. 아, 그게 일상이구나. 내가 가서 본 게 우연치 않게 그날 마신 게 아니라.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계속 사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갖고 내가 돈이 좀 생겼다. 아, 그러면 술 한잔 먹자 그러면은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서 한잔 먹고. 이제 남풍 씨도 잘 먹어요? 아,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맥주 잘 마시는 거. 조금 와. 친구를 찾으러 오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라오스에.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경험상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이게 라오스 사람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인 문제가 없으시고 생각이 좀 트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양보도 많이 해줄 수 있고 상대방의 문화도 좀 이해해줄 수 있으면 나쁜 선택은 아니다.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오스 여성분들이 진짜 대부분 착해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정식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 저희는 도깨비 남풍 채널이요. 도깨비 남풍. 도깨비 남풍 채널. 실제로 뭐 조회수는 저보다 훨씬 좋던데요. 오늘. 조회수 아니요, 안 그래요. 제가 어떻게 무현님을 제가 어떻게. 아마 라오스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알기보다는 아마 도깨비 남풍 채널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채널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3만 8천 명? 이미 커요. 1년 반 만에 그 정도 됐으면, 또 중간에 쉬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됐으면 6개월 만에 그 정도 됐어요. 진짜 빨리 성장한 채널이에요. 다행히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또 저희가 감사하죠. 식사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아니요, 제가 얻어먹었어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 남풍이 됐죠? 남풍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 나이. 고맙습니다.